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매일매일 핫한 소식 아니면 유익한 소식. 예. 둘 다 아니면 핫하고 유익한 소식 아니면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하, 진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전에 방송 시작할 때 네. 애국가 울려 퍼지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TV를 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야, 유튜브 보니까 이제 요즘 그런 거 안 하지만 언더스탠딩을 저희가 여러분께 드릴 때마다 네. 저희는 가슴이 벅찹니다. 진정 우리가 만든 방송인가 이게. 그렇지. 와. 야. 왜냐하면 오늘도 엄청 재밌거든요.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께서 예. 크루즈 산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이게 크루즈. 오늘 참 공감이 잘 안 되고 크루즈 타보셨습니까? 타봤습니다. 와. 타봤습니까? 타봤습니다. 이야. 이야 심지어 진짜? 타봤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 오늘 괴리감 느끼네. 크루즈가 아닌가 그게? 크루즈 맞는 요트 거. 요트 탄 거 아닙니까? 요트? 큰 배였는데. 저기 북유럽에서 저 네. 덴마크에서 스웨덴 넘어갈 때 네. 그 큰 배 하나 타고 갔다고 하룻밤 자면서. 여객선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이제 5년 후면 크루즈 여행이 대중화될 것이다. 대중화될 것이고 이른바 명품 산업의 상당 부분이 명품 산업에 소비되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크루즈 여행으로 갈 것이다. 이건 소비에도 커다란 격변이고 여행 산업 혹은 뭐 소비재 산업에도 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큰 네.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답니다. 야 크루즈 한번 안 타봤는데 오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본 사람을 알기는 해요? 주변에? 근데 주변에 아유, 없어 주변에 없더라고요 다. 예.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예, 잠시 후에 미래에셋 서병수 연구위원과 만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현희 고모님께서 찍어주신 실자 라인 그겁니까? 실리아 라인이라고도 하는 타본 게 그겁니까? 1박 2일짜리 크루즈였던 것 같습니다. 타봤네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한 거지. 그냥 가서 타고 자고 일어났더니 야 일어나 이거니까 이게 뭐였는지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크루즈. 예. 사실 제가 지난 16일 날 보고서를 발간을 하나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보고서 제목이 크루즈 경기 회복을 넘어 MZ세대의 메스티지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스티지라는 거는 명품 산업이 대중화하는 그런 거 할 때 메스티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경기 회복 이제 오프라인 여행 많이 가니까 여행주 뭐 사야 돼? 뭐 이런 거 할 때 크루즈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뭐 사실 호텔까지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예. 단순하게 이제 경기 회복에 의한 여행 확대 이 측면을 넘어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말한 대중화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이미 그게 숫자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와닿지 않으실 거고 네. 사실은 한국의 MZ세대들은 아직 크루즈를 막 즐기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한국의 MZ세대도 3년에서 5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북미하고 유럽 쪽은 유행의 초입부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믿기 어렵시겠지만 네. 이제 숫자와 네. 데이터로 하나하나 네.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혀 안 믿겨 지금.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여기 잠깐 주식 얘기도 하셨는데 예.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주가가 회복 못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이제 망하거나 이런 예. 뭐 이상한 고평가 주식 아니고서요. 근데 예.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 7월부터는 S&P500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오. 수익률이요. 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능가하는 종목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도 좋다. 그리고 이제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오늘 얘기 드리고자 크루즈에 대해서 배워보죠. 예. 네. 크루즈.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일자부식 크루즈 일자부식. 예, 그러니까 크루즈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뭐 LNG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기초가 예.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크루즈는 저희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 얘기를 조금 간단히 할게요. 예? 그래서 크루즈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상식. 그렇죠. 예, 기초 상식을 조금 먼저. 예, 그러고 네. 난 다음에 크루즈 산업에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리고 예. 왜 그걸 가지고서 제가 MZ세대들의 메시지라고 주장을 하느냐. 예, 이렇게 3단계로 알겠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 기초상식부터 가르쳐 주시는 예. 거 보니 우리를 진짜 무시하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몰랐어요. 니들이 큰 줄 알 리가 없으니까 기초부터 알려줄게. 네. 아니,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모릅니다. 일단은 크루즈가 한국에서는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크루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 카리브해라든가 지중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별 목적지들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지금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네. 크루즈 목적지가 이제 지역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목적지의 51%가 북미입니다. 목적지. 예. 근데 사실상 목적지 그 목적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서해나 동해를 돌아다닌다. 예. 그럼 거기 이용자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여기 북미가 51%인데 북미의 대부분은 그 카리브해 쪽을 도는 크루즈가 있거든요. 예. 그게 전체 북미의 한 8, 90% 되는데 그거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북미 분들이고 거의 이제 미국 캐나다 분들이거나. 카리브해가 어디입니까? 카리브해가 어디냐면요. 예. 그 아니 모르면 물어요. 예, 예, 내가 볼 때까지 기다리지 뭐 말고. 있겠지, 예, 있겠지, 있겠지. 저기 쿠바 있는 쪽이요. 아, 아래쪽. 쿠바, 예, 그러니까 네. 플로리다, 쿠바, 멕시코 이렇게 쌓여 있는 고동네 있잖아요. 예, 옛날 캐리비안 해적 그 나오는 고기가 그쪽 캐. 가서 쿠바도 가고 멕시코도 네. 가고 네. 남미도 네. 살짝 들렸다가. 아, 남미까지는 안 가고요. 그 안에. 그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플로리다하고 그 멕시코하고 쌓여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 그쪽이 카리브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이제 쿠바에 있던 그쪽 동네를 이제 배 타고서 한 3, 4일간 여행 갔다가 중간에 이제 섬 같은 데 가서 섬에서 좀 놀다가 다시 배 타고 오거나 뭐 이런 코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아닙니까? 멀리 배 타고 이 사실은 네. 크루즈라는 게 안 타봤습니다만 네. 배에서 주로 노는 거잖아요. 네. 배에서 한참 놀다 보면 어딘가로 가 있어. 네. 그래서 내려서 잠깐 놀다가 또 배를 또 한참 타면 또 어딘가로 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4일짜리 코스도 있고요. 10일짜리 코스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최장은 막 2년 3년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장기 코스를 갈 경우에는 막 진짜 막 대륙을 넘어가지고 뭐 이스탄불에서 출발했다가 뭐 아프리카를 갔다 미국을 갔다 이런 코스도 있는데 예. 일반적인 크루즈는 그 지역이나 요 동네를 도는 한 10일 남짓의 코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코스의 대부분이 플로리다라든가 쿠바나 멕시코 있는 곳 중 캐리비안 해 지역이 가장 크고 그래서 북미 분들이 보통 휴가를 즐긴다 할 때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가거나 동남아 여행 가거나 하와이 괌 가듯이 예. 플로리다라든가 그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쪽 쿠바 일대 도는 한 10일 코스의 크루즈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전체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의 대부분이고 지금 북미가 전체의 한 51% 되잖아요. 예. 저게 이제 크루즈에서 가장 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하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여기 21%가 서유럽이잖아요. 예. 서유럽이 어디냐면 이제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동지중해나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서지중해. 로마 찍고 뭐, 예. 뭐 베니스 찍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서지중해하고 동지중해, 중앙지중해 요거를 또 별도로 시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프랑스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스페인 쪽이나 이렇게 돈 다음에 네. 한 열흘 남짓 오는 코스 이런 코스들이 많이 있고요. 멀리 가진 않군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니고 열흘 남짓 내외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북유럽 쪽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라든가 이쪽을 뭐 4일, 5일, 10일 코스로 돌아가는 것도 꽤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유럽 시장이 21%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가 12%. 그러니까 아시아는 되게 비중이 적죠. 그리고 호주가 또 제법 돼요. 5%. 남미, 기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북미하고 서유럽하고 호주 합치면은 대충 75% 되잖아요. 다 그냥 백인 노랑머리가 예. 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백인들이 네. 주로 이용하고 아시아권이 이제 12%가 되는데 이게 아시아 전체가 12%고 예. 사실 저기에 상당 부분이 중국이에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분들도 의외로 크루즈를 많이 타셨어요. 그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뭐 그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크루즈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크루즈 유치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뭐 약간 뭐 동남아 쪽을 돌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코스들이 최근에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크루즈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차로 갈 수도 있고 여행은 작은 배로 갈 수도 있고 뭐 비행기로 갈 수도 하고. 그렇죠. 근데
크루즈가 더 좋은가 봐요. 일단은 그 거기서도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한데 크루즈는 그 이동하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숙박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즐길 거리들도 거기서 미리 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이게 일종의 장소라는 개념과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호텔비 따로 안 든다? 뭐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파티라든가 뭔가의 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요. 약간 그런 저 제가 들은 바로는 크루즈 여행이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마치 자유입장권처럼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게 공짜라는 거예요. 그쵸? 밥 먹고 뭐하고 영화도 보고 뭐 쇼도 보고 하는데 그냥 프리패스처럼 그 안에 딱 들어갔다. 그 자체가 즐겁다. 그 안에서 그쵸? 그냥 그 안에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움직여서 또 여기 어디가 가 있어. 새로운 데 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크루즈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좀 다른데 젊은 나이 드신 분들은 관광지나 유명 여행 전망 좋은데 이런 데를 갔는데 젊은 분들이 갈 때는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거기서 자유여행 같듯이 또 한 1박 2일 혼자서 프리하게 놀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구나. 젊은 분들 대상으로 한 파티나 각종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공연하는 데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크루즈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대안에서. 거죠. 예, 대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나이 들어서 오래된 부부가 사실은 할 일은 없으니 여행은 떠나는데 힘들어. 힘들어. 계속 얼굴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낮에는 뭐 돌아다니면서 밖에 보지. 돌아오면 저녁 때부터 아침을 뜰 때까지 같은 방에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크루즈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안에서 다른 분들이랑 놀면 되니까. 예, 근데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인데요. 크루즈 연령대가 지금 보시면요, 20, 30대가 전체 20%를 넘 하고요. 0에서 19세가 14%예요. 그래서 40세 미만이 60세 이상보다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틀린 데이터가 아니라 이 크루즈 협회에서 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용객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연령층 은퇴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많이 거예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서양에서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크루즈 여행을 어렸을 때 경험한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뭔가 새롭게 여행을 할 때 크루즈가 익숙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직 크루즈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한국에서 크루즈 출발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는데 이 서양의 MZ세대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크루즈를 가고 크루즈도 이제 어쨌건 배가 비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짧은 여행, 긴 여행 그리고 다양한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익숙하다. 그래서 지금 크루즈 연령대가 평균 47세예요. 와, 많이 났네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저기 두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도 있는데 크루즈 여행 끝난 분들한테 자, 너 크루즈 다시 이용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과거의 전통적인 분들은 한 73%가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대별로 보시면 베이비 부머 77, X세대 82, 밀레니엄 85, G세대, 젠지라고 하죠. 이 10대인 친구들이 79%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크루즈를 이용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젊을수록 만족도가 높군요. 예. 그리고 저 G세대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족도가 높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근데 난 다음에 절대 같이 안 가. 근데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는 Z세대만 타는 크루즈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만? 예, 그러니까 18세부터 25세만 타는 크루즈가 있어요. 야, 노인네 출입 금지입니다. 크루즈 이름이 듀오입니까? 아, 예, 그런 것도 뭔가 있어요. 뜨거울 것 같은데 예, 느낌이. 그리고 사실은 그루브 페스티벌이라고 그루브 크루즈라고 있는데 크루즈를 거기 타면 거기서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그게 지금 20년째 진행이 일종의 나이트처럼 뭐 계속 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무슨 무슨 음악쇼 같은 음악에 대해서 뭐 그 젊은 가수들 대상으로 인디 음악 하는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크루즈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되게 다양화됐다는 거. 그리고 저 미국에서 본 거 있어요. 크루즈인데
모든 배가 미키마우스야. 어, 예. 실제로 디즈니가 운영하는 크루즈가 있어요. 모든 배가 미키마우스. 배 아니 모든 게 미키마우스가 있는 거예요. 수영장도 미키마우스, 뭐도 예. 미키마우스, 당도 미키마우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실제 크루즈로 운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크루즈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선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 특히 서양에서 많이 이용한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크루즈가 뭐 회사나 브랜드 뭐가 있어?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요. 예. 엄청 많아요. 네. 아, 뭐 딱 봐도 아, 맞네. 맞네 보여주려고 예. 그냥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야, 크루즈였구나. 예, 저게 아, 다 아는 브랜드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으시면 좀 안 되고요. 특히 여기 살짝 보시면 여기 보야지 이게 뭐냐면은 버진 그룹입니다. 아. 버진 그룹도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 회사를 별도로 차렸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와 경쟁 엄청 치열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보시면요 21년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 몇 개 업체만 보이죠. 카니발. 예,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전체 시장의 3, 40%. 와.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있고요. 크루즈 업계 애플이구나 카니발은. 예. 그리고 노르웨이 크루즈가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보시면 TUI 크루즈라고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독일 회사인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하고 5대5 합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 연결로 잡혀요. 네. 그렇게 네. 치면은 얘 세 개 회사가 전체 시장에 사실상 70%에서 80%를 장악하거든요. 과점화된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선박도 되게 큰 배가 들어야 되고 예. 선박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두 척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분들은 제법 있지만 이 시장은 과점화돼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산업인가 보죠. 예. 큰 배가 있어야 되니까. 큰 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다음번 자료 보시면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 이거 세가 상장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미국의 주식으로 사실 수 있는 주식이고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박을 91척을 가지고 있고요. 와. 로얄은 64척, 노르웨이는 29척인데 현재 지금 발주 넣은 게 6척, 11척, 8척이에요. 그리고 저 배들이 조그만 배가 아닌 거예요. 요트 같은 게 아니고 뒤에 이제 보시면은 막 7만 명씩 탈 수 있는 막 그런 대형 7만 크루즈. 명이요? 예. 도시네 도시. 예. 7만 명이 탄다고요? 7천 명이었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흔들리는데. 예. 하여간 뭐, 한 김에 많이 타지 뭐. 25만 톤급 배거든요. 네. 배 자체가.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큰 배이기 때문에. 네. 아 죄송합니다. 7,600명. 예. 못해. 예. 예. 그러니까. 실수했습니다. 아, 예. 모른다고 너무 좋아. 언더스탠딩도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그냥 이건 좀 이상한데. 아 느낌이 저도 있어요. 말하면서 살짝 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크루즈 산업을 투자하는데 상위 3사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크루즈를 배를 타고서 이제 배도 최근에 친환경 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크루즈가 우아한데. 아. 이게 엄청나게 매연을 많이 품어요. 탄소 배출의 이슈가 큰데 이거는 예. 우아한 아저씨들 돌아다니는데 탄소 배출 더러우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친환경 배로 이미 발주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배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는 어떤 것도 아니냐면 아까 캐리비안 거기에 섬을 하나 독점적으로 사거나 이용권을 가진 다음에 예. 그 섬을 판타지스럽게 자기들이 꾸며요. 섬을 놀이공원처럼 하고 해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 크루즈 고객분들을 거기 그 크루즈 고객들만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그 크루즈 타야 되는. 예, 되네. 그렇죠. 어. 그런 식의 휴양지 개발도 크루즈 회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끼워팔기. 예. 아니 그게 상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끼워팔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아무나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도 있어서 막 한 척, 두 척, 세 척 이런 것들 많지만 예.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거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예. 매출도 적고 여객 수도 적고 배 숫자도 적은데 예. 시가총액은 왜 카니발보다 50%나 많습니까? 그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 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날카로운 예. 입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뒤에, 참지만 뒤에 설명을 딱 한 다음에 앞으로 가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하면 참지만 안 하고 넘어가면 참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크루즈 업계가 사실은 코로나에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았어요. 크루즈에서 코로나 한번 해서 난리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사람이 안 탄 거예요. 근데 예. 엄청 큰 비싼 배. 거기 엄청나게 거기 있는 직원들도 호텔급 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쫙 있는데
매출이 거의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지금 분기 매출하고 분기 영업이익인데 예. 2000년대 되면 매출이 거의 0에 수렴하죠. 야. 그러면서 그냥 적자가 아니라 영업현금 흐름이 그냥 역사상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낸 거예요. 안 망한 게 다행이네요. 안 망한 게 다행인 정도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자료 보시면 그래서 2019년하고 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이 30% 47% 오히려 했는데 쭉 올라갔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높지 않네? 80%대면은 뭐 우리 예전에 뭐 부채 비율? 그렇죠. 예. 그렇죠. 부채 비율이 뭐분의 뭐죠? 그 자본부 대 부채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은 거네 그럼. 그러니까 예. 자본 그 부채 다 갚으면 그래도 88이면 12는 남는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예전에 저희 뭐 200% 300%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예전부터 우량한 회사들이라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낮았는데 최근에 이제 88%까지 올라가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이제 보시면 네. 직전 분기나 지난 3분기, 4분기, 2분기 때 되면 흑전을 했잖아요. 영업현금 흐름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마이너스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업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진 않겠죠. 예. 매출액으로 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네. 아니 저 딱 보면 회복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말씀 안 하셔도 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눈이 있으면 다 알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뒤에 예. 자세히 하려고 네.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주가 저희 이제 주식 관심 있으시니까 여기 보시면요. 예. S&P 500 다 코로나 이전 회복됐는데 얘네들 다 회복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 3, 4 다 회복을 못 했어요. 최근에 이건 지금 3월 14일자 기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작년 7월부터 보시면 S&P 500 대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3, 4 중에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만 많이 주가가 올랐죠. 네. 그래서 얘가 글쎄. 카니발을 제꼈어요. 그게 궁금하네요. 예. 왜 제일 뭘까? 예, 제일 뭘까?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관건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투자, MZ세대에 대한 고객 확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같은 것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가치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까 앞에 거 자료 잠깐 보시면, 여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3, 4 봤을 때, 지금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 선박도 꽤 많죠. 발주도 제일 많네요. 아. 발주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유 선박 대비 발주 비율로 보면 노르웨이 크루즈가 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두 회사는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11척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선박 중에는 네. 크루즈 업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를 지금 4척을 발주했고 그 중에 한 척이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제적인 노력들이 받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곧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르웨이 크루즈는 3등이지만 저건 프리미엄인가 봐요. 예,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예, 승객당 매출이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2019년 하반기 대비 22년 하반기 왜냐하면 예.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아까 보시면 분기 매출들이 회복이 완연하게 됐고 흑전을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두 개 분기를 합쳐서 보면은 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나 노르웨이 크루즈 같은 데들은 지금 벌써 어느 정도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거나 회복을 했죠. 그리고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APCP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고객 수가 크루즈 이전보다 회복됐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예. 그동안 배가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운행하는 네. 배가 늘었으면은 사실은 운행 배 가동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APCP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배가 가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하루 가동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선실이 있으면 선실에 보통 두 명이 묵는다고 가정을 하고 예. 선실수 곱하기 2 한 다음에 운행일수 그거를 APCP라고 해요. APCD. 예, 예 죄송합니다. APCD. 예, 제가 오늘 약간 오타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게 캐펙스 같은 개념인 거죠. 캐펙스? 그러니까 우리가 ABCP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네. 그러면은 하루에 100만 명씩의 고객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 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운행하는 배가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다 하면은데 아, 운행을 네, 더 네, 하면은 네. 가동률이 더 많은 예.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퍼센트가 무슨 퍼센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 대비 22년 하반기가
얼마나 실적이 회복이 됐냐. 사실 이익은 아직 회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매출은 거의 98%를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매출 회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사실 배를 운행하는 배가 19년보다 늘렸을 수도 있잖아요. 대충 다 회복했다는 뜻이네요. 예. 결론은. 그렇죠. 근데 아. 이게 지금 보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대비 카니발의 회복률이 좀 약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그 객당. 객단, 예. 객단가 같은 거군요. 그렇죠. 객단가 같은 개념. 예. 그리고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예. APCP 대비했을 때 실제 사람이 얼마나 찼냐 예. 하는 건데 여기도 88%에서 이런 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앞서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늘려서 시총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코로나 이전 주가는 다 회복을 못했으면 예. 찬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회복을 못하고 그게 있지? 이제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예. 이제 아까 앞에서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익 수준이 이렇게 갔는데 아직 회복은 이익은 안 됐잖아요. 이익으로는 다른 거 다 예. 회복했는데 이익이 왜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 배도 늘렸어요. 심지어 네. 코로나를 겪어서 힘든데도 배를 늘리면은 고정비나 이런 게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 수준도 지금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 대비했을 때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두 올라갔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가정했던 모양이네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는 거죠. 그건 뒤에서 이제 곧 설명을 드리려는데 10명 태워야 되는데 9명만 태우면 저렇게 이익이 안 나는군요. 10명이 예. 진짜 타야 그렇죠. 그때 이익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호텔하고 비슷한 모델이에요. 호텔보다도 더한 거죠. 왜냐면은 배 운행하는데 기름값 올라가는데 기름값도 오르죠. 거기 운행하는데 단순하게 여행 안내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쇼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그 사람 먹을 거 밥도 다 제공해 줘야 되고 뭐 각종 럭셔리한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배 자체가 고정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BEP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숫자가 안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대비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배를 줄이고 긴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를 늘리거나 키우는 상황이고 네. 전체 단위당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은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이 매출 수준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가 지금 거의 직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레벨이 점핑이 되면은 이익이나 기업 가치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게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익이나 매출 레벨이 의미 있게 점핑을 하면서 예. 이 산업에서의 이익이 이전 이 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로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려면 회사가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루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건 아직인데 크루즈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크루즈 타던 사람인데 늘어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전제와 관련돼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은 꺾였지만 예. 되게 구조적 변화들이 좋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럼 코로나 이후에 그럼 크루즈 산업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라는 예. 거를 보여드리면 숫자로 볼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이거예요. 선상 및 기타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크루즈 한번 타면은 거기서부터 먹여주고 뭐하고 다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부가 서비스를 조금 돈 내면 더 하는 게 있어요. 아, 좀 돈을 예, 예,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받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크루즈 해가지고 어디 휴양지 도착했는데 예. 그 휴양지에서 뭔가 좀 더 뭐 음료수 같은 거 더 제공받으려면은 돈을 좀 더 낸다든가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허. 선상에서도 뭔가를 더 제공하면 좋은 자리를 좀 앉게 해준다든가 예. 관람할 때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선상 및 기타 매출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크루즈 원래 입장료 말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3사가 2018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카니발은 거의 25%대 비슷했고 로얄은 28%대 노르웨이 크루즈는 30%대 거의 같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보시면 20년이면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잖아요. 매출 엄청 안 나올 때요. 예. 그때도 지금 매출이 올라가더니 20년에 들어서서 작년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매출 기준으로는 그때도 전체 매출에서 선상 및 기타 매출이 의미 있게 늘었어요. 영화관에서 팝콘 파는 거네요. 비싸게. 그렇죠. 팝콘이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게임을 통으로 구입했는데 네. 부분 유료화를 하고 아이템 구매를 하면서
게임 회사들 가치가 레벨이 점핑이 됐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을 또 파는 게 있구나.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냈을 때, 야, 그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사실은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꺾이는 예.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작년 기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도 예. 이 비율이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왜 올랐니? 라고 회사한테 물어봐야죠. 펑콜에다 예. 물어봤더니 예. 생뚱맞게 얘기하는 게 온라인 투자 얘기를 해요. 온라인 투자가 뭡니까? 예, 온라인 투자가 뭐냐면요. 저희가 크루즈를 가입을 할 때는 대부분요. 오프라인에서 대리점 가서 가입을 했어요. 예. 옛날 저희가 여행 가면은 하나 투어 가서 하듯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자기가 크루즈 여행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요. 예. 그건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네. 비중이 지금도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업계는 예. 아직까지 올드하고 예. 옛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예. 옛날 방식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아시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모바일로 구입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사람인데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검색 좀 더 해보고 부가 서비스도 조금 더 하고 모바일로 구입했는데는 그런 것들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얘기하기는 이전에는 얘네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구매하는 것들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네.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그리고 2019년 대비했을 때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접속수가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그 선상에서 이런 선상 기타 매출과 관련되는 것들 사전 예약을 봤는데 예. 배 타기 전에 이미 60% 이상의 고객들이 그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중에 25% 이상은 앱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거예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것들이 되고 하면서 이런 선상 매출이라든가 부가 매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지출하는 게 늘었다는 거죠. 그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됐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은 당연히 코로나 때 이후에 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뭐 하고 하는 건 당연히 늘었을 것 같은데 대리점까지 갈 수도 없지. 네. 그거하고 예를 들면 거기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사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을 하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예? 이것저것 보기도 있고 그리고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도 되고 그리고 프로모션이라든가 뭐 하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예. 온라인은 이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니까 특히 핸드폰을 그래서 구매 같은 것도 조금 더 용이하고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 설명을 하기도 용이한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뭐냐면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루즈에서 MZ세대들이 이 영향이 가입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모바일에 익숙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모바일 환경이 좋아져서 MZ세대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크루즈 대리점들이 네. 선상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설명도 안 했네요. 그쵸, 관심도 없었던 인센티브가 거고요. 손님 하나 뭐라고 하면 얼마지 그 손님이 뭐 선상에서 뭘 좀 뷔페를 좋은 걸 먹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인센티브 안 줬나 그리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야, 나 크루즈 가. 아, 그럼 뭐 딴 거 귀찮아. 아, 됐어. 됐어. 이런 거죠. 됐어.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젊은 그렇지. 사람들은 야, 이거 했는데 야, 이것도 뭐 있어? 상세 뭐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다르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큰 변화가 있는 것과 네. 의미 있는 변화로 지금 이렇게 숫자로 꽂히는 거고 실제에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모바일 투자나 모바일 접속 환경에 증가가 이런 선상 매출 증가하고 연결이 된다. 예. 그리고 MZ세대들의 유입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예. 아까 사실은 매출이 얼추 회복되지 않았어? 예.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매출이 회복이 안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회복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크루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카니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아시아가 비중이 적기는 했지만 19년 기준으로 거의 12% 정도 됐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아시아는 거의 없어요.
저기 지금 4%는 다 호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없어졌어요? 일단은 중국은요 아직까지 단체 여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크루즈를 못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도 일본에서 그 배 탔다 크루즈 그거 났잖아요. 그리고 운항 자체도 여기는 거의 안 했어요. 예. 최근에 얼마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한국에 첫 크루즈 지금 코로나 이후 첫 크루즈 입항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미국까지 가서 크루즈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거 아니에요. 예, 예. 여기 입항 자체 그래서 사실상 2022년 하반기에 아시아의 크루즈 매출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시아 쪽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아까 매출 보셨죠? 분기 매출은 이미 거의 코로나 수준을 회복했잖아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노랑머리들이 훨씬 많이 탄다. 노랑머리들이 전부 다 많이 탄다는 거죠. 전부 다 더 많이 탄다. 전부 다 더. 전부 다 더 많이 타는 거예요. 아 아시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매출이 거의 회복됐으면 그게 대체로는 젊은층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볼 것 중에 하나가 웨이브 시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웨이브 시즌? 예, 네, 이게 한국 분들은 저도 잘 모르고 이번에 저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크루즈 회사들이 대규모로 그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엄청나게 싸게 프로모션 하는 때가 있어요. 아, 1년치 표를? 예, 1년치 표. 비수기표? 예,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달에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이 춥잖아요. 예. 근데 외국 분들은 1년치 여행을 연초에부터 계획을 한대요. 근데 이제 날 추운데, 야, 크루즈 여행이나 올해, 올해는 크루즈 여행을 갈까 할 때, 크루즈가 30% 50% 반값 할인으로 대규모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크루즈 회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업연도가 12월 말이니까, 예. 올해 새해 매출을 어느 정도 확정시키거나 미리 수요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1월부터 3월 사이에 대규모 프로모션을 가격을 해요. 심지어 2년 뒤에 것까지도 먼저 프로모션을 팔기도 해요. 아하. 그리고 이 시즌이 최근에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데이, 사이버 위크 아시잖아요. 예. 그때까지부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예약이나 이런 것도 아까 근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로도 막 예약을 하니까 예. 사이버 위크엔드 때 이제 그 아까 원래 웨이브 시즌보다 조금 앞서지만 12월 달이지만 예. 그때부터도 하니까 그때도 프로모션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기준을 올해 연초 웨이브 시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2019년 대비 4배래요. 오. 이제 미친 듯이 가는 거지.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죽였다. 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니발의 지역별 매출이라는 건 2022년 하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는 웨이브 시즌의 수요 효과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그건 올해부터 나오겠죠. 그러네요. 근데 이미 작년 하반기 때 수요상으로는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예. 아까 말했듯이 전체 10% 정도 대치되는 아시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반기에 미친 듯이 즐겼으면은 올해 좀 적게 죽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연초에 지금 3개월 동안에 지금 웨이브 시즌이 19년 이전 수준의 예약 건수의 4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구권에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확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노인들로만은 설명이 안 된다. 뭐 그거는 이제 곧 설명되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예. 누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야, 코로나 기간 동안 몇 년간 못 탄 사람들 네.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분노해. 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구조적 변화가 너무 먼 얘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구조적 변화라고 하면은 이건 되게 경기 회복하고 이게 같이 가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곧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해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요 세 번째 자료인데요. 예.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크루즈 산업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는 사람은 크루즈 회사일 거잖아요. 아까 예. 상위 세 개사요. 예. 네. 이 세 개사가 2022년이면은 아까 아직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겨우 예. 분기 조금 흑전했을 텐데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18년, 20년, 22년 캐펙스 투자 금액이에요. 22년에 이미 코로나 이전 캐펙스 수준의 투자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은 작년에 질렀으니까 안 지르냐? 예. 올해도 더 질러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배를 왕창 선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싼 배. 기존의 배, 신규 배를 계속
새 배를 발주하는데 네. 그 배가 기존의 크루즈보다 훨씬 크고 훨씬 친환경적이고 이런 배들을 지금 막 발주를 계속 넣고 있어요. 예. 아까 로얄 캐리비안 크루나 노르웨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발주 선박이 컸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 선박이 기존 선박보다 다 최초 대형이에요. 아까 크기도 크고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한 건당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휴양지 얘기를 드렸는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아까 바하마 지역에 예. 그 캐리비안 그쪽에 섬을 하나 독점적으로 이용해요. 코코케이라고 하는 휴양지거든요. 예. 2019년에 그걸 오픈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출이 잘 나왔어요. 예. 근데 거기가 하루 만 명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가 4분기에 거기를 추가 확장을 해서 13,000명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관련돼서는 숙소라든가 뭐라든가 추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박이라는 게 이제 지금 다 친환경 연료전지라든가 LNG라든가 이런 걸로 선박을 다 신규 선박들은 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투자 캐펙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도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크루즈 회사도 아직 지금 부채 비율도 올라갔고 매출만 회복됐지 이익도 안 되고 하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하냐. 미친 듯이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 변화의 조짐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적 변화의 중심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MZ세대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노인들이. 수도 있는데 노인들이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사람도 빨라지고 네. 있어. 노인이 많아져. 그래서 수요가 많을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뒤부터 하나둘씩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크루즈를 가서 여행을 가려면요. 아까 뭐 4일, 5일짜리도 있지만 그래도 좀 기간이 길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긴 여행을 신청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주로 많이 가죠. 예,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가는 거죠. 예. 근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원격 근무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되세요.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원격 근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조사를 했거든요. 예. 자료 한번 보시면요. 원격 근무에 대한 선호도 측면이라고 하는 예, Our Labs라고 여기가 지금 조사한 이 데이터는 2022년 7월 데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불과 지금 6개월 전이니까 가장 최근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제 회복되고 이제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Z세대라든가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보다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굉장히 선호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한국에서는 잘 이런 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유연한 장소에 대한 요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해외에서 여행을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만 접속해서 때대서 근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데이터 보시면 밀레니얼이라든가 Z세대의 선호도가 높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당연히 출근하는 것보다 하는 거 뭐 좋아해 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고 그렇죠. 말하는데 예. 이게 단순히 그런 것만 아니라 실제 요구를 해요. 아, 그리고 나는 그래야 입사하겠다.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원격 근무를 용인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비율이 30%가 넘고요. 그리고 원격 근무를 허용을 해주면 월급을 얼마를 깎아주겠다는 걸 용인하는 비율도 지금 거의 높아요. 그리고 한국하고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미국은 지금 노동자 계속 부족하잖아요. 예. 쇼티지인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를 안 하면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격 근무가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고 특히 직장의 중심이 되는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Z세대들이 지금 보면 유연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요구가 크고 이게 실제로 지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22년에 에어비앤비 보고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거기 뭔 내용이 있었냐면 21년 2분기인가 그 걔네 사업 보고서에 그리스의 어떤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달씩 빌리는 애들이 늘어나 와서 여기서 일하면서 예, 예. 낮에 일하고 놀고 이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예. 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메인 트렌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격 근무를 크루즈에서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농담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이것도 들게요. 네. 에딘이라고 하는 데에서 작년에 지금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12월에 나온 데이터인데 예. 에딘이 이제 그 분들한테 유럽 분들 4,000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예? 해외 숙박을 고려를 할 때 원격 근무 인프라가
고려를 하냐 안 하냐 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비율이 Z하고 밀레니엄 51%예요. 네. 근데 이 데이터가 2019년까지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질문을 안 했는데 2019년에서 작년 조사한 데이터에서는 해외 숙박에서 원격 근무 인프라가 51%고요. 그렇겠지. 뭐. 그리고 해외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해외 원격 근무를 허용했을 때 고용주를 선호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Z세대 57%, 밀레니얼 50%예요. 예. 그리고 아니면 회사 때려친다는 애들도 꽤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에서 낮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 여행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런 여행 패턴,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워크하고 베케이션. 이 트렌드가 자리가 잡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크루즈는 좋죠. 내가 원격 근무 환경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네. 계속 장소도 이동시켜주고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새 장소나 아니, 이런 걸 고민할 아닙니다, 필요가 없잖아. 아닙니다. 이게 크루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를 제가 회사 요즘 종업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예를 들면 여기 근무 그래 너 재택근무 해도 네. 되고 너 어디 가면 화탁해서 해도 돼. 근데 급한 일 있으면 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바다에 이제 떠 있으면 이 그런 죽었다깨 하도 못 그래서 오잖아요. 이제 고용주 중에 그런 거 허용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네. 지원 안 한다는 거야. 난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질문이 나왔잖아요. 예. 해외 원격 근무를 허용을 할 것인가라는 거가 그 고용 조건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난 한 번도 안 간다. 난 진짜 한 번도 안 그러니까 갈 거야.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해가지고 여차하면 튀어나오는 이게 아니라 네. 나는 원격근무를 할 때 해외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나는 회사 안, 입사 안 해. 아니 그렇게 당당한 직원은 뭘 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원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네. 한국에선 이게 안 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미국에서는요 네. 원격 근무로 코로나 때 이렇게 갔잖아요. 한번 해봤죠. 한번 해본 다음에 애들이 안 들어와. 어.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예. 미국은 사람이 없는 거는 데이터로 확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메인 트렌드가 그러니까 뭐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크루즈라든가 해외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 생각, 야, 씨, 인터넷 끊기면 어쩔 거야, 이거. 예, 망망대해서. 예, 그렇지. 그걸 제가 지난달에 얘기 드렸어요. 어. 스타링크하고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얘기를 드렸는데, 로얄 예. 캐리비안 크루즈가 작년에 모든 운행 선박에 대해서 다 스타링크를 연동시켰어요. 아. 그래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크루즈 업계에서 최초로 스타링크로 완벽 연결을 해서 예. 얘네가 이제 그 스타링크 타고서 이제 크루즈 여행하면서 그 통신 속도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걔네 홈페이지에 예. 보면은 바닥 육지에서 가까운 근처에서는 76 bps, 예. mpps에서 예. 15.8 다운로드. 그러니까 거의 저희하고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예? 정말 망망대해까지 가도 18mpps여서 어느 정도 화상 근무가 가능한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전에 이 스타링크 쓰기 전에는 다운로드 속도가 4mpps였거든요. 그리고 업로드 속도가 2mpps. 그러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는 뭔가 화상회의나 원격 근무를 못했는데 예.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농담이 야. 아니라 업계에서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건데 이 다음 예. 자리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올해 지금 그 3월에 올해 이제 3월에 최근 나온 기사인데 1년 동안 3만 불만 내시면은 크루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광고를 낸 거예요. 크루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1년치 종업원으로 아니요. 거기 고객으로? 네, 고객으로? 크루즈 손님이고? 네, 손님. 근데 3만 불이면 돼요. 밥도 주고 재워주고? 당연하죠. 그리고 심지어 배가 전 세계를, 이스탄불에서 올해 11월에 출항하거든요. 예? 이스탄불에서 출항해서 전 세계 주요 지역을 다 도는데 예. 3년간 항해를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환승하거나 해서 1년짜리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건 3만 불, 이 연간 3만 불만. 그러면 3만 불이라고 하면은 한 3-4천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연봉만 더 받으면은 저거 그냥 공짜로 다니는 그쵸? 거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만 불이라는 가격은 뉴욕이나 이런 데에서 렌타비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그러면 이 3만 불짜리 이 크루즈를 출시를 했을 때 예. 1년 동안 얘는 3년을 여행하고 1년씩 장기 고객을 원하니까 예. 얘네가 광고를 했을 때 아 일할 필요 없는 노인분들 오세요 이런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예. 얘네가 전면으로 뭘 세웠냐면 우리는 원격 근무 인프라가 가장 완벽하게 갖춘 크루즈입니다. 비즈니스 센터가 비즈니스 센터가 별도로 구착이 돼 있고 이 안에서의 우리가 크루즈에서 하게 되면 화상회의 같은 것들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예. 별도의 호스트룸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접속 단자나 연결,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개인 공간에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공간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크루즈 업계에서도 이 원격 근무를 통한 장기 고객 유치가 메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스타링크를 지금 업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전선박에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MZ세대가 로얄 크루즈로 몰리고 있다? 뭐 로얄 크루즈뿐만 아니라 크루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근무하면서 여행하고 쉬었다가 가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거 저 스타링크 아니었으면 못할 일이에요?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저렇게 배에서도 빠른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통신 속도가 훨씬 빨라졌으니까. 우리도 크루즈에서 회사원이 저기 타고 있을 게 아니라 회사를 네. 저기다 그냥 세우면 어때?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3천만 원 내고 렌트. 그게 아니야 그냥 크루즈에서 회사를 세우고 저기서 우리 같은 경우 유튜브 방송 저기서 하고. 그래도 네. 됐죠. 꼭 여기서 여기도 바닥에서 할 이유가 부를 부를 수가 없잖아. 아 손님들. 방방대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 화상으로 연결하시면 되죠. 손님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용하라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에 대해서 돈을 지르겠다라는 것들이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더 확 올라갔어요. 네. 안 그래도 많았는데.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팬데믹 이후 여행 비행 확대하기를 했을 때 Z나 밀레니얼들은 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정신 못 차리고 죽을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현실을 지키고 지금을 해야지. 그런 게 하려면 최고는 뭐냐? 경험 소비. 여행. 네. 여행에 대해서 가자. 그동안 못 갔던 거 지르자는 거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도 크루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크루즈 3사에 1일, 4일, 5일, 8일, 9일, 14일, 15일의 가격대 야. 이거 지금 최저 최고가고요. 예. 여기 밑에 주석에 닿았지만 아웃라이더 몇 개 한 두세 개 상품만 빼고 최저가 최고가 고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보시면 3, 4 모두 한 1일에서 4일은 500불 정도에서 600불 정도만 해도 그러네, 충분해요. 그러네요. 그만 65만 원, 70만 원 하는 거고요. 예. 15일 전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2,000불, 3,000불 때도 충분합니다. 예. 2,000불, 3,000불이라고 해봐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 초반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 탄 다음에 물론 이제 부가 서비스나 추가될 수도 있지만 먹는 거, 잔 거 다 하고 뭐 즐길 수 있고 근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가격대가 비싼 가격인가요? 야, 할만하죠. 예. 할만해. 그래서 이제 염장지르는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물론 이건 약간 광고성 같기는 해요. 예. 그런데 크루즈 블로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예. 회사 그 사이트 이름 크루즈 블로그인데 여기 이제 이번 달에 나온 기사 보니까 나 작년에 크루즈 여행에 2만 달러 썼어요. 28살짜리 아가씨입니다. 예. 아가씨가 아니라 아주머니죠. 결혼하셨어요. 예. 이분 딩크족이에요. 어. 남편하고 둘이 살고요. 자기는 뭐 차라든가 명품백이나 이런 거 관심 없고 여행과 현재를 즐기는 걸 하고 있고 이분은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편은 원격근무가 안 되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해서 돈을 벌면 전부 크루즈 여행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크루즈를 수십 번을 갔어요. 와. 연말 올해 연말 연 작년 연말 연초도 크루즈를 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뭐 2만 달러 쓴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나는 내 삶이야. 애도 없고. 이게 가격이 크루즈 가격이 예전보다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가격입니까? 제가 예전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예.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표에서 예. 1인당 객단가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세대들은 뭐 사실 300만 원, 500만 원 뭐 아주 뭐 아무나 쓸 건 아니지만 뭐 충분한 경험 만족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까 재구매나 만족도가 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죠.
MZ 저는 항상 그냥 말씀드린 건데 MZ 세대는요. 예. 한국의 MZ하고 인도의 MZ 세대의 그 생각의 차이보다 한국 땅에서 MZ하고 거기 있는 40대하고의 인식 차이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 MZ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차이만 있지만 다 유튜브 보고요. 예. 업체 다르지만 다 SNS 쓰고요. 최다 핸드폰 보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콜포피어 다 가지고 있고 왜 전화해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행 같은 거 나오면 빡 하고요. 실제로 20, 30대 친구들 중에 해외 유학을 하거나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 저 친구들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미국의 MZ세대들이 미친 듯이 하면서 크루즈를 즐기고 다 SNS에다 여행 사진 찍고 자랑하고 뭐 하겠죠. 한국 MZ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할까? 1번은 안 하겠느냐? 중국은요? 아, 우리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게 명품하고 비슷하게 MZ세대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적 확대까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명품백이라고 하는 게 중국 항중 이래서 이게 터지면서 예. 가치가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뭐 한 15일, 16일 쓰는데 물론 거기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있지만 타는 탑승기 그거 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인가요? 한국, 중국, 일본 몽땅 다요. 이게 저 크루즈가 사진을 잘 나올 것 같아요. 사진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이게 딱 찍었을 때 멋진 배경과 그리고 이게 한중일만 보실 게 아니라 중동은요. 지금 중동은 다 유가로 다 좋잖아요. 예. 동남아도 지금 소득 수준 올라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2, 300만 원 지출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5, 6년 뒤에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루즈 회사들은 경기 회복에 의한 플러스 구조적 네. 성장이 코로나 시기에 동시에 터지고 그 구조적 성장은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뭐 인생 뭐 없다 뭐 그리고 라고 생각한 그 느낌 그쵸. 거기에 원격 근로를 허용하기 시작한 사회 분위기 그렇죠. 거기에 스타링크가 원격 근무를 배위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적 기반 그렇죠. 근데 저희는 위원님 지켜야 할 저희는 명품도 전혀 못 쫓아가고 있는데 크루즈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주식만 사시면 됩니다. 아니, 저도 크루즈 한 번도 안 타고 왔고요. 명품백도 안 샀는데 저는 그냥 주식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은 소비 과지향적이고 아유 저것들 어떻게 사나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사시면 된다. 뭐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 중에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제일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예. MZ세대에 좀 특화되어 있는 예. 분위기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요. 한 두 척, 세 척 가지고 있는데 MZ세대만 타겟팅하는 크루즈 회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 좀 작지만.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버진그룹 아시잖아요. 예. 버진그룹이 2014년에 배 두 척 해가지고 크루즈 사업 시작하고 있는데 예. 걔네는 완전히 다 MZ예요. 완전 젊은 분위기로. 예, 그래서 거기 사이트 가거나 하면 막 젊은 애들 파티하고 선박도 되게 삐까뻔쳐. 근데 걔네가 지금 두 척 신규 발주 들어갔거든요. 앞에 삐끼가 있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아, 뭐 이런 이런 식이네. 입장할 때 다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은 출입 금지죠. 로건 주무세요. 저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야, 진짜. 예, 다행히 한 시간 마쳤네요. 네, 아. 크루즈 막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수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MZ세대가 완전히 되려면 안전한 원격근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남미라든가 해외여행 막 한 달씩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예. 제 주변에 아시는 분도 뭐 삼성전자 다니시면서 한 달간 아르헨티나 여행 가시는데 갔다가 한 14일, 5일, 10일 정도 거기서 크루즈 타면서 즐기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있더라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 달씩 쉬고 쉬는 회사원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네. 세상에? 있어요. 출근 안 하고 막 집에서만 있는 회사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우울해지네. 한국에서는 원격 근무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게.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안 하지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크루즈. 우리 크루즈 한국에도 크루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나요?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부산이나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네. 그런 입항을 허가하거나 거기서 뭔가 하려는 계획하시는 분들 있고요. 크루즈 여행하는 여행사 사장님이라도 모셔서 예. 우리 크루즈 얘기 좀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레크레이션을 하는지 네. 네. 또 한번 크루즈 갔다 와서 네,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는 분도 봤어요. 아, 지루하고. 지루하고? 그렇다고 이제 말도 걸 수도 없으니 사실은 가서 말 걸고 어울리라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해외에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은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제 2개월 된 인턴한테 받았는데 예. 이 친구는 호주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시드니에서 이렇게 호주나 시드니는 크루즈에서 그냥 가볍게 선상에서 돌거나 여행하거나 파티하거나 이런 것들도 받아 돌면서 하는 것도 되게 일상화돼요. 그러니까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칵테일 마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너무 어색해 그게. 우리나라는 그 안 돼. 그래서 기분 좋게 카파트 했는데 야 너 혹시 ROTC 몇 개야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형님 술따라 되고 아재입니다. 그건 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티 문화 안 됩니다. 네. 거기서 ROTC 몇 개냐고 물으면 어떻게 파티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크루즈 관심 갖고 예. 지켜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셋. 역시 미래의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네요. 서병수 선임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